오늘은 회복 에베네셀 앞에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 창립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03년 제가 목사 안수를 그때 받고 바로 하나님의 개척하게 하셔서 지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 아래서 부흥도 되고 또 성장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는 예벤예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던 사무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마음속에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16년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의 결단을 다시 갱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예벤예셀 기념비 앞에 서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감사와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약된 인생에서 부르시사 회개하여 주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패배와 치욕에 가득한 인생을 살았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을 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갔다가 패배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뺏기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 비니하우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롬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심을 봅니다. 참된 회개. 즉,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즉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롬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제하되 너희 중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서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미토케템이라는 말인데, 너희 중심으로부터
중심부터라는 뜻입니다. 너의 중심으로부터. 즉 너의 삶의 중심에 너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과 관련된 삶의 방식, 습관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서는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사랑하던 삶의 방식을 제거한 후에 그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분만. 성경은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만 고정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신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하여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고 너의 삶의 다가온 위기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사방을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령과 생령의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어디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물을 쫙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온몸을 물에 담그는 행동을 합니다. 온몸을 물에 담글 때 이전에 나의 죄악된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물을 붓는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 놓는다는 뜻이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고백하고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회개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범죄했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의 길,
섭리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생의 길을 잃고 고통을 당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전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거룩한 작정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또한 임마누엘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누가? 내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는 교회입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미스바의 부흥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의 임재 안에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수에 대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만납니다.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어디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수께는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모든 땅을 살리고 취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을 다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 넘치게 하는 은혜의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갑니다. 이 성전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요 지혜로운 성전은 은혜 생수가 흘러나온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토록 성전이 귀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된 우리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은혜 생수가 넘치던 성전에서 떨어졌고 결국 마른 뼈 같은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습니다. 죽어요. 수치를 당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모든 계획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예설의 기념비 앞에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결단합시다. 아멘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예설 기념비 앞에 서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감사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딱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치러 막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4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막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4장 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때는 이스라엘 군대는 담대했고 오히려 블레셋이 두려워 막 발발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은 오히려 담대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철저히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하여 권능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에 제약된 삶을 회개한 후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가서 실패했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이 양은 태어난 지 8일 정도 된 아기 양으로서 아기 양이 어미 양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란 뜻이에요. 남기는 것이 없이 온전히 태우는 범죄를 드렸다는 것은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전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군대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우레와 같은 여호와 임재와 능력 앞에서 큰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원수를 갚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주로 임재하시사 싸워 이기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팍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아무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쫓겨나고 도망갔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돌을 치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예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속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순간까지 모든 상황과 사건들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벤예셀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념일을 통해서 삼위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없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며 온전한 해결을 통하여 예배로 죽게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13절에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구의 손이? 이건요 사람의 손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도움은 전쟁을 끝났다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언제나 블레셋을 대항하여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도움과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손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구원의 손으로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하며 죄를 기뻐하며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손으로 찾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녀설 기념비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삶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까?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16주년을 기념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고민들을,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확신하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우레와 같이 임하셔서 시험과 고난이 고난의 산이 평지가 되고 악한 사단에 쫓겨나가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어지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짧게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벳예셀 기념비 앞에 서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감사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샬롬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겼던 성읍이 예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셨고 그 당시에 강대한 족속으로 여겼던 아모리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전쟁이나 긴장이 없이 샬롬의 상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샬롬. 온전한 회개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과 샬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단 5분 뒤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힘과 권세를 추구하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 너라 이루리라. 기뻐하리라. 우리는 단 5분 뒤에 미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만큼만 미래를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미래가 막막해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돌보며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인간도 자녀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니에셀 기념비 앞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붙드십시오. 누구의 미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찬양하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샬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